어, 맛있어. 자다 오셨어요, 그냥. 아. 지금. 닉네임이 뭐라고? 옹골즈나? 옹골즈나님인데, 자다 오셔갖고, 감안하셔야, 가정, 감안하셔야 돼요. 마늘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 마늘 많이 넣으면 맛있어. 고소해가지고. 어, 성순하세요. 어. 하치가 굳이 할 말 없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성순하다고 한 것 같아. 타고났죠, 뭐. 왼손잡이 아니고요, 좌우 반전이에요. 나 무슨 글러브 끼고 있는 것 같아. 톤 어떡해. 아, 세 분 다 이미지랑 틀리시구나. 오늘 화장을 안 하셨어요. 쌩얼이라 그래요. 아까 제스장원하고 지금 하고 봤잖아요. 할 말 없었어. 저도 청소. 어. 명병하네 또. 눈에 띄지 마라.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예. 죄송해요. 이런 건 약간 친근감을 표현했지. 버섯도 있네? 근데 본인 생각이에요. 그래요? 지적으로 생기셨대요. 책 반환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부서실 어떻게 전체로 돈으로 하실 거예요? 딴 걸로 하실 거예요? 진짜 여기 빨리 올라가요. 어머 맛있다. 맛있다. 응? 요 이 뒤로 가려진 게 많아요. 한면적해요. 어, 서준이님 감사합니다. 예인아 얼굴 얼굴 모르니까 괜찮아요. 친구다겠죠. 이런 것도 출연해보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개되실 거예요. 괜찮아, 상관없어. 어때? 서준이님 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더! 또 사랑해. 잘한다! 어, 진이님! 어머, 이거 뭔 일이야. 진이님, 고맙습니다. 잘한다. 어머, 어! 서진이님! 어, 감사합니다. 어, 진이님. 어, 고마워요, 터진이님. 아게님은 송민호 느낌이 나는데, 태양이랑. 클랄 소리 하시네요. 송민호가 누군지 모르겠고, 태양은 좀 살짝 닮았다. 송민호는 누구야? 아, 그, YG, 그, 래퍼인가? 그냥 BJ예요. 못지? 산조출이야. 스파게티를 젓가락으로 주신다고. 어른들. 아, 레스토랑이. 안 돼, 안 돼. 이거 레스토랑에서는 그 집에 포크가 없어요. 내 친구는 김치랑도 먹는데, 뭐. 단무지. 단무지. 낙교. 와사비 찍어 먹어. 느끼하긴 한데. 이 이상은 더 먹으면 정말 느끼해서 못 먹을 거야. 딱 요렇게 한 접시가 좋은 것 같아. 우와! 한혜연 뭐야? 네, 진아님 다 먹었어요. 생각해도 보실까요? 다른 뚝딱 많이 다르긴 하네요. 저런 반응 나오실 거 알고 있었죠? 저 반응이 어때요? 아, 예상은 하셨어. 별로 충격 안 먹으시니까 괜찮아요. 한대현이 누구예요? 그 스타일리스트 아니에요. 아... 맞죠? 되게 자유를 누리시는 분이에요 원래. 예술계통에서 좀 이렇게 뛰어난 이 미각을 좀 아니 치 뭐지 그 뭐라 그러지 예술계통에서 하는 거? 너 미대 나오지 않았니? 다니긴 했죠. 졸업은 못했어. 그러니까 졸업은 못했고 미대 출신이에요. 미대 출신이야. 다
아직 근데 트랜스타면 무식한 줄 알잖아. 대학 출신들이 진짜 많은데 졸업을 못했어 우리가. 대학 다니다 확 뛰쳐나왔어. 저 한 덩치 해요. 뒤에 빠져 있어서 그렇지. 그거 뚱뚱하지 않아요. 많이 뺐어요. 살 찐 거지. 쪘어? 그때보다. 난 옛날보다. 쪘다고? 몇 킬로인데 지금? 말해도 돼? 뭐 어때? 니들 72킬로. 키가 있어가지고. 180에 72킬로면 그렇게 뚱뚱한 거. 나 옛날에 막 52킬로까지 나간 적도 있는데. 뭐. 옛날에 80킬로 아니었니? 그거는 아주 어릴 때 80킬로까지는 안 나갔다. 그때 얘기한 거야 난. 얼추 80. 얼추 80대도 있었는데 172만 양호한 것 같아요. 키 때문에. 먹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요즘 정말 많이 먹는데. 저도 2킬로 많이 나가요. 키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소화기관의 순환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무슨 예수 같니? 만화가게에서, 그 만화가게에 가면 맨날 있는 그 고객님 같은. 나 그런 데 가본 적 한 번도 없어. 아니, 지금 스타일이. 만화를 너무 안 좋아해, 개인적으로. 보는 애니메이션은 좋아하는데, 책으로, 책! 왜? 책 너무 무서워요. 기초대사가 안 좋아요. 근데 소화기는 빨라요. 기초대사가 좋았으면 먹는 대로 바로 빠졌겠죠, 뭐, 살이. 먹었죠. 기초대사량은 너무 안 좋아요, 진짜. 손 못 빨게. 왜? 언제? 내 손이 더럽니? 더 빨아! 아이고 좋다. 안돼. 아이고 좋다. 안돼. 아이고 잘한다. 그 특근 내면 안 좋아. 손 저기 사람 작아졌다. 누가 보면 아주 금이하게 기운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지적질만 다 하고 살아. 맛있어요. 어머나 이렇게 남기면 안 되겠다. 마늘도 좀 고소하고. 다 먹고 있어 지금. 누가? 브로콜리도 맛있고. 조개도 있는 것 같던데. 세봉. 어 맛있다. 피자까지 먹고 또 이것까지 먹네. 나 이제 이게 먹고. 근데 모래도 이렇게 잘 먹어야지 표지 맛도 나고 이렇게 다 깨끗이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 먹었어. 자, 다음 나갑니다 이제. 이겨드릴게요. 이거 치워야겠다. 치워야 된다. 이거 닦아야 돼. 아 지금 바로? 어, 이 접시 닦아. 지금 바로 닦아. 그리고 여기 이 간장 소스하고 스테이크 소스 갖고 왔는데. 아, 그냥 구워서 바로 먹으려고? 어. 그것도 바로 먹어야겠다. 아직도 진현님 이미지 토크 지금. 선하고 밝게 생기셨어. 근데 우리 진현님은. 큰 대형견하고 중형견이지? 그러니까. 그 원래 미니... 소형견인데. 소형견이 더 커졌지. 얘에 비하니까 너무 중형견 같아. 그 털을 좀 내가 질러서. 데리고 왔을 때 내가 소형견이라고 하는 거지. 어, 중형견이에요. 여기 한번 놀러 왔었는데, 진짜 커. 이게, 시가가 21,000원. 한우인가 봐. 21,000원씩 이게 팔고 있는데, 국내에서 최대 등심. 한우? 어, 근데, 만 원에 파는 거야, 이거를. 유통기한은 괜찮아? 어, 오늘 거야. 오늘 마트에서 2만원씩 주고 이렇게 파는 건데, 이거를 세상에 만원에 파는 거야. 그래서, 어? 저기, 어, 금년시장. 머리하고 막 왔는데, 안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색깔이 너무 좋아. 마블링이 뒤집어져. 이걸 보고 어떻게 안 해서 만원인데, 그쵸? 싸게 다 안 샀지. 마블링이 뒤집어져요, 지금. 어, 이거 보고 미쳐버리겠어, 진짜. 어, 맛있게 먹을 거야. 별로 안 좋아하지 않으셨다. 맛있게 먹을 거야. 소고기만 좋아했지. 자, 집게를, 큰 접시를 갖고 오셔서,
바닷에 앉아서 옹기종기 먹으면 돼요. 금란시장은 금호동 있는 데입니다. 고구마. 젓가락하고만 고구마 갖다죠. 아쉽겠다. 금란시장은 저기 옥수동에 있어요. 금란시장인데 거기 금호동에 알타이 한참 머리하러 간 청담 미용실. 거기는 왜 거기 있는데 이름은 청담이야? 어? 아, 그 언니가 청담 청담동에서 머리를 대었대. 아, 이거 조금 빨간 것만 그을 거예요. 옛날에 어떤 식당에선가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 반찬으로 양념게장이 나오면 이 불판 위에 그걸 같이 구워 먹었던 알아? 어딘지? 양념게장이랑 같이 먹었던? 어. 그것도 맛있어요. 같이 구워 먹었던. 아, 그지. 품절 임박되면 전화기 여선 가죠. 근데 요즘에는 홈쇼핑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마감 임박이 진짜래요. 그래서 그게 요즘에는 이건 뭐야? 아, 스테이크 소스구나. 그 마감 임박하는 게 진짜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다 옛날에 그렇게 그런 수법을 써서 많이 그렇게 했던 사례 때문에 방송윤리위원회에서 그런 걸 제재한다고 해요. 수증기로 굽고 불로 굽고 두 가지로 구워서 고기가 더 맛있게 익어요. 오늘 옹골신나님께서 너무 심심하셨나봐요. 정말 심심했다. 우리 서진이 계신가요? 이게 수분이 이렇게 수증기로 이렇게 익혀져갖고 이렇게 익지를 않네. 너무 타면 안 되니까. 소고기는 살짝 웰던으로 먹으면 맛있잖아요. 미디엄. 미디엄은 좀 질기요. 난 레어. 레어로? 아니요. 그냥 이걸 드셔야 돼요, 그럼. 어? 아, 이걸로? 이게 연기가 잘 안 나요. 이 가족 구성원 중 진아님은 시집 안 가고 팩폭 잘하는 이모님 느낌. 뱅거! 잘 보시네. 여자님은 똥손인 제가 유튜브 보대기 하는 거 보고 너무 도움됐어요. 아우, 진짜요, 젤리멜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 이제 고기 익고 있어. 나 이거 뭐 얼굴 무슨 촌농처럼 녹아내린 애 같아. 응? 촌농처럼 이렇게 녹아내린 애. 머리털이 좀 안 좋으세요. 제가 완전 탈색하고 핑크색 머리를 했었거든요. 되게 잘 머리가 다 녹아내린 거. 그 스킬은 돌리는 거. 우리 얘한테 배웠나 하더라고요. 저도 다른 DJ도 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 같아요. 네가 하면 너무 재밌어. 시아리님 안녕하세요. 오늘 서양식 요리를 또 스테이크 먹고 있거든요. 맞지. 홈쇼핑하면 잘할 것 같아. 학부모 항이 뒤집어지게 들어올 것 같아. 아니, 누구 애를 망치려고 이런 걸 해, 오늘. 아니, 고기판인데 뭔? 아니, 진행자 때문에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야. 나 때. 가운데 분 뚱 언니 살 빠지신 줄. 뚱도 제 친구야. 뚱은 누구야? 영숙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뚱띵. 옛날에 제가 머리통 한번 찍었어요. 턱깔 건드렸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모지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인성 안 좋다고 씹혀요. 뭐 어때요? 살다 보면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되게 친해요. 괜히 안 친해도 우리끼리 싸웠다고 해서 친한 이미지 나쁠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친해서 한 2년에 한번 연락하잖아요. 지금은 뚱기님이 이겨요. 그때 뭐 뚱띠가 몸무게가 약했거든요. 뭐야. 안 봐 그럴 거야. 보고 싶다. 불 줄여주세요. 좀 세긴 세다. 얘 했다 줄였다.
어저께는 또 타수님하고 나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 말을 또 누가 묻더라고요. 가서 왜 우리끼리 싸우면 누가 이기냐는 게 제일 궁금한가 봐. 싸움은 뭐 그날그날 컨디션이죠 뭐. 오늘도 주무시고 가시네요. 네. 어 무섭겠다. 네? 되게 해치지 않았으니까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맞아요. 남자분들 이 집 들어오시면은 그냥은 못 나갈 줄 알고 계시는데 제가 다 안전하게 다 모시고 있습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어, 채아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채아리님. 아, 채끝 등심이구나. 나 한우 먹어본 데가 너무 오래됐다. 그때 부칫살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는데. 저번에. 너무 싼, 너무 이렇게 가격이 나도 저렴해갖고. 왜 이렇게 근데 무슨 약간 좀 지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까? 저녁 늦어서 내일이잖아. 내일 물건 들어오니까 팔아야지. 있던 거지. 보통은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려면 한 2, 3일 된 거 이렇게 놓는데 그날 팔린 됐다. 건데 이때 나가가 떼야 되는데. 소 되게 많아. 이제 이 열기로 이제 익혀서 먹을게요. 집에서 땅 파고 있다나. 땅 파고 소리 들렸어요. 자, 지금 미디엄 웰더 누르고 왔어요. 확실한 거야? 네. 고기가 윤기가 바지르르 나고 정말 한우의 느낌이 확 나죠. 단돈 만 원에 정말 금란시장에서 구매를 했고요. 저렴한 세일 가격 만 원으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젓가락은 어디 있지? 이거 내 큰 괜찮지? 와, 자, 우리는, 너무 부드럽다. 와사비장을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맛떡은 여기다 너희는 짜거든. 이거 찍어 먹었는데 취향에 따라 진짜 쪼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을 만난 거야. 그래서 소고기 하는구나. 쫙쫙 씹혀 돌아가는 거야. 녹아. 이게 아이스크림이야 고기야. 와 녹아요 아주. 언니가 또 고마워. 마침 이런 기회가 아니면 좀 못 먹거든요 이거. 한우 먹으려면 너무 비싸. 이거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 안 돼. 얼마 먹고 싶을까? 이제 사람 먹는 거를 안 줘요, 그치? 아, 이런 건 줘도 돼. 어? 이런 건 줘도 돼. 양념 안 돼 있고 이런 거. 기름기만 많지 않으면 돼. 기름기 많잖아. 그렇지. 약간 우리 돈가스 하는 돼지고기 있지? 어? 돈가스 하는 돼지. 그런 건 기름기가 적잖아. 나는 가끔씩 그런 거 살짝 구워서 줘. 먹나? 아, 소고기는 좀. 먹어도 기름, 돼요? 기름기만 없고 양념만 안 되면 돼. 잘라줄까? 조금만. 주인 잘 만나 호강한다. 기름기 뺀 쪽으로 줘. 근데 요 정도 기름기는 괜찮아. 마블되어 있는 건데. 고기 불판이 홈쇼핑에서 구매하신 건데 어디 건지 까먹었다 그랬나? 이거 책자로 어디다 놨는데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진짜 멋진다. 소고기 처음 먹네. 어머나 어머나. 말이 안 보인다. 예은이 누나 19등 됐대요. 어? 19등. 뭐가? 예은이 누나. 어머 예은이 올라갔어? 19등. 어? 조짐이 보여 이제 다시. 이거는 언제? 어저께. 이게 있으니까 훨씬 보기 좋네요. 비슷해요. 왜 안 먹어요? 뭐가 있어야 먹죠. 여기 있잖아요. 아, 살짝 기름기 있는 걸로 먹어봐야겠다. 기름기 있는 건 더 부드러워. 여사님이 별별랭킹 1등이 됐어요. 지금 오늘 요리 보조사님하고 여기 만화방 주인 언니하고 이렇게 이런 구성 이루어졌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 재미에 또 별별 랭킹 1등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온구원 진행님께 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따로 기자회견 받겠습니다. 온구원 진행님 안 나왔으면 오늘 1등 안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인정할게요. 살짝 온구원 진행님이 좀 얄팍한 지식으로 많은 상식을 알고 계신데. 예, 그 얄팍한 게 얼마나 어려운다. 오늘 조금 좀 저렴한 말씀을 많이 하신 거는 웃다고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노하지 마셔요. 어머, 미안. 발이 꺼가지고. 닿는 면적이 많아요. 자, 아직 한 개 남았습니다, 아직. 기름기가 살짝 붙어있는데, 그거 보니까. 유저가 뽑은 꿀생각 1등을 하니까 저희가 또 상단에 보여가지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되고 있어요. 괜찮아. 감사합니다. 비자인 어째 유튜브도 좀 같이 구독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한 주는 안심하고 다리 펴고 자겠다. 왜? 우리 예인이님이 열혈 20등에서 드디어 19등으로 올라오셨어. 지금 20등에서 떨어지실까봐 항상 마음졸이면서 주무셨거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축하합니다. 그래서 항상 축하드려요. 21등으로 떨어질까봐 되게 고민 걱정 하시면서 다리 못 벗고 잤는데 일주일 정도는 아마 안심하셔도 될 거예요. 어머, 개눈 감추듯이 없어진다. 다 먹었다. 양갱님 결국 불판에 삼겹살 올리셨대요. 누가? 양갱님. 어머, 양갱님. 아, 어떡해. 우리 사이버상으로라도 같이 좀 먹어. 좋아. 저 마음 내가 알지, 진짜. 먹방 보다가 결국 못 참고. 맞아, 맞아. 그리고 또 되게 땡큐. 예, 고마워요. 양갱이 맘 10개 또 감사합니다. 근데 삼겹살이 집에 있었나봐요. 나 삼겹살 집에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진짜. 아, 그때 얘기한 거. 얼른 한 거 같은데. 경찰은 모르겠다. 이거 원래 꼬아 먹은 거 아니야? 아무래도 안 보여. 착각해야 돼. 어디서 써본 거 아닌가 싶어. 나중에 한번 대대적으로 정리하면 나올 거야. 물 좀 살짝만 뜯어주면 돼? 너무 뜯어. 아, 항상 구비에 넣는다고 해, 소고기? 와, 아, 나도 이제 소고기 자주 해 먹어야겠다. 마음은 그런데 이게 비싸더만. 막상 먹고 싶어서 사러 가도 쉽사리 딱 글루소냐인가. 그것도 한번 사게 돼도 약간 호주, 미국 이런 쪽으로. 아, 이건 국산이죠. 한우가. 나 방고등어도 아까 세일 방귀다면했어. 아, 아까 생선. 나는 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그 고등어 구워 먹는 게 좋아. 땡. 아. 안 잡은 거. 집요하다. 찾아냈어. 찾아냈어. 55,900원. 이게 어디 거 얼마인지. 썬그릴 스테이크인. 아, 진짜? 누가 찾아낸 거야? 서진이님이 CJ모 59,900원. 내가 자동전화 주문을 해갖고 조금 더 싸게 샀네요. 그리고 CJ 포인트도 있었거든. 근데 또 카드 할인 이런 것도 있잖아. 저기랑 연계된 카드가 있나 봐요. 그런 혜택이. CJ. 그러면 대체도 한 5만원대 초반에 샀겠네요. 하나쯤 있을만 할 것 같아. 아, 소고기는 가끔씩 줘도 되는구나. 돼지고기도 줘도 돼. 기름만 없으면. 아, 기름 먹으면. 기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얘는 설사야. 아. 물똥. 아, 기름기 많이 먹으면. 저 친구는 리트리버인데 그냥 생다 그냥 한 마리 주면. 그거 원래 그게 의견들이 분분해요. 수의사들 사이에서. 얘네들이 원래 피가 늑대잖아. 생식을 해야 된다. 이런 주의가 있고. 외국은 굉장히 생식 많아요. 근데 그런 생닭은 큰 개들로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대형. 조그만 애들도 생식시켜도 돼. 대신 그렇게 큰 걸 줄 수는 없지. 다 못 먹어. 한 마리 던져주면은 그냥 다 먹어. 떡까지. 그거는 이렇게 쇠파트나 그런 개들 있지. 아니, 그냥 일반 대형견 정도도 돼. 리트리버 뭐 이런 거. 예, 우리 개도 뼈 있는 거랑 해서 같이 건조시켜서 가끔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뼈건 뭐건 남는 게 없어요. 어. 그래도 그냥 다 씹어 먹어. 중간 언니는 누구세요? 나다. 마야방 주인 언니예요. 연세 너무 됐는데 안 가져오는 거야. 찾아왔지 뭐. 죄송합니다. 내가 바빠서 갈 시간이 없었어요, 사실. 그 집에 줄 것도 있는데 좀 한번 오실지. 진짜 옛날에 비디오 가게에다 빌리면은 안 줘가지고 집 쫓아오더라고요. 말을 뭐야. 어... 연체비 안 줘도 될 테니까 제발 돌려만 달라 막 이래서.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19분여만 다 걸렸잖아. 저는 공부만 해서 모르겠다. 너무 창피했어. 예전에 아빠가 빌려오라고 했다고 시켜가지고. 이제 성인 되니까 그 아저씨가 또 재밌는 걸 또 대여해주네, 나한테. 추천? 어. 그거 왜 잘랐네. 비디오, 같이 붙어있어, 맛있는데. 비디오 가게 오빠 추천 영화. 그런 것도 또 재밌는 게 있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아, 지금 비디오 가게 없지, 이제? 어. 불 좀 줄여주세요. 그래도 한참 또 DVD 대여도 해주고 그랬잖아. 맞아. 근데 뭐 요즘에 또 DVD 누가 봐. 그냥 다운로드 받아도. 근데 우리 옹골시다님께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냥 평상시 스타일이에요. 언니 또 올게요. 우리 진영님도 지금 네 얘기하는 거야. 우리 마기니 다 먹고 설거지하고 갈 거야? 네 머리 스타일에 그것이 안 어울린다는 얘기야. 예닝 누나 들어가세요. 지금 마기니님께서는 우결남이 아니고 지금 보조사로 나오시고 계셔가지고요. 얼굴이 부각적이지 않으십니다. 바깥은 해야죠. 설거지 해야죠. 어머어머. 생각이 바르다. 별로 없어요. 설거지 거는. 이번엔 별로 없어요. 이럴 때 더 해야지. 간단한 거라서 간단한 거라도 해야지. 여기 지켜보시는 팬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들어오신 김에 소고기 보시면서 추천의 맛만 좀 눌러주세요. 추천이?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세요. 야박할 것 같아요. 이제. 어우 150이 그냥 그럴 줄 알았어. 200개 나와야 되는 지금 시국에 152개입니다. 추천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저도 이제 서진이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진이님 요거 하나 먹고 가. 살살 녹아. 어메 만난 거야. 비주얼 봐. 이거 진이님 거. 아 끔끔대. 이거 먹어요 빨리. 아 자 기능오빠도 하나 먹고 그리기도 하나 먹고 삐삐리도 하나 먹고 애교님도 하나 먹고 까치도 하나 먹고 아름이도 하나 먹고. 필석이님 언제 오셨어? 필석이님 빨리 드세요. 노련님 수기호님 얼른 먹어요 빨리. 아 관영님도 욕심내고 있어 또 혼자 다 먹겠다고. 신입이님도 한 입 꼭 드세요. 우따님 아 빨리 정한님도 아 하세요. 궁지빡빡님 아 아우 잘 먹는다 다들. 맛있죠? 살살 녹죠? 우리 뿌리끈슬님 얼음 나눠끼니 한 입 드세요. 부산 산회자 승님 아 하세요 빨리. 시청자 안 빠진 게 다행이에요. 드디어 얼굴을 보여주셨네요. 궁금하셨구나. 아니 나 솔직히 나와도 상관없는데 얘 방송에 내가 너무 피해가 될까봐. 피해는 안 보일 때 더 했어요. 그래요? 주특기야. 나오는 거 더 낫네요 그냥. 편하게. 뒤에다 내가 고춧가루 뿌리기. 아 목소리 출연도 많이 했어요? 약간 오드 방정. 데뷔 된 날 영상 쓰려고 했더니 저기 설거지 갖고 다 못 썼어. 시끄러운 거 갖고 자고 때문에. 좋은 의도였으니까 용서하세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까지 했다고 해서. 락스로 그날 내가 아주 그냥. 손가락 딱 가볍게 했다. 락스 청소 했거든. 그거 웬 설거지 했던 거 본 거 같아. 이제 옹골지사님이 조용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마이크 성능이 너무 좋은 거 쓴 거 아니에요? 울다는 소리도 들려. 양기희만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옹골지사님이 내가 정리를 못한 부위까지 꼼꼼하게 내 서랍도 그때 정리해줬잖아. 서랍 정리, 화장품 정리 그런 거 너무 잘하는데. 근데 왜 또 이렇게 해놓으신 거? 사실 원상복귀 됐어요. 잠만 쿠쿠가이님 나 재밌는 거 시키려고 자꾸 원상복귀 한다. 맞습니다. 아니 옹골지사님 남의 집만 오면은 나 그거 치우고 싶은 충족을 느껴가지고. 아니 청소를 잘하시는 거 하지 말라 뭔가 나는 내 집에 있으면 그 안 해. 아니야 해. 하는데 뭐냐면 이 서랍 정리 이런 거는 내가 행동하는 패턴에 맞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정리하는 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내가 해주고 싶은 거야. 옛날에 돈도 많이 빌려줬어요.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괜히는 안 해줘.
근데 이제 더 빌려줄 돈 없는 거 아니죠? 모르지, 뭐 찾아봐야지. 솔직히 집 빼야 돼요, 이제. 그 집 빼서, 그 옆 동네로 이사 가려고, 재개발 지역으로. 몇 돈 안 남았어요, 이제. 아, 위로 올라가면 불편한데, 뭐. 아, 근데 필요가. 난 새로 이사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위치도 그렇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역사권도 아니고, 이태원 최고 꼭대기잖아요. 근데, 이 높이가 있어서 그렇지, 어디든 가기는 되게 빨라요. 바로바로잖아요. 차로는 삥 돌아가야 돼요. 맞아. 아, 차가 있으면 좀 불편하겠다. 그게 힘들어요. 이거 가야 되면 어떡해. 근데 우린, 좀, 저기, 경비해주시는 아저씨분이, 연세 계신 분이 계신데, 되게 조그만, 한동 있는 아파트 그런 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아저씨가 너무 친절하셔서, 대리 파킹도 해주시고. 진짜? 눈물뚜님 안녕하세요. 양경이맘님이 방송 보는데, 삼겹살이 다 탔대요. 근데 맛있어요. 방송 재밌어서. 언대분 친구예요. 저랑, 어릴 때부터 YB 클럽에서 같이 동고동당을 했던 같이 커피 서로 많이 탔어. 머리도 뜯어보고 손가락도 분질러보고 뭐 그렇게 머리는 안 뜯었어. 우여곡절 끝에 주먹 다짐도 몇 번 해봤고. 저희는 그런 싸움은 싸움을 안 잡아. 전 머리는 별로 안 잡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디 관절 부러뜨리고 꺾고 그런 거 조금 있었는데 시경이 있었는데 옛날에 막내생활 같이 하면서 커피를 너무 못해갖고 저만 시켜갖고 제가 핀잔을 넣으면서 예! 너희들은 저 후배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기가를 좀 떤 적이 있었죠. 그렇게 삼당 못해서 저한테 버럭한 적도 있었고. 아, 우리 다 어릴 때잖아. 뭐 어떡해. 다 그런 걸 겪는 거지, 뭐. 웅글 진아님 안 싸우실 듯. 어머머. 난 모른다. 어허. 아, 먹으라. 나 지금 아까 먹으면 우리 옛날 부자 된다고 그러잖아. 그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거야. 왜 그 하나 있는 거 솔직히 서로 아유 펼친다고 누가 먹겠지 그렇죠. 먹어야지 내가 좀 선택이 알고 있겠지 안 먹잖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쁜 욕심이 항상 나쁜 의미는 아니잖아 맞아 아, 그런 거는 걱정 안 한 지 오래입니다 맞아 진짜 소스가 준비하시는 것 같아 2만원 행복이에요 진짜 이거 고기 진짜 그러니까 2만원어치 2만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싸고 잠깐만 이거 눈 녹이다가 원래 얼마인데? 저 안에 4만원인데 반값이야 완전 50%네? 어 와 소고기를 50% 세일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금난시장에 무조건 사야 되네 그래서 내가 안, 처음에는 2만원 써있길래 안 잡았어 수육하는데 두 개 만원 한 개 만원씩 드릴게요 라고 그 말 듣고 산 거야 와